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저도 목이 약간 잠길 정도로 쌀쌀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전통을 공부하고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 가장 잘 계승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의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의학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할 것이냐, 약간의 변화하더라도 활용할 것인가의 논쟁이 있듯이, 이 한의학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원형을 유지할 것이냐,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의사의 숫자가 이미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저는 길거리 가면은 한의원만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완전 젊지는 못하지만 우리 젊은 한의사들이 어떤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의 어떤 한의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는 바로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21세기 헬스케어, 전통 건강 문화에서 방법을 구하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확신이 드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확신이 드는 거는 내가 참 장가를 잘 갔다. 오늘 뭐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건강,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 전통 건강 문화라는 곳에서 뭔가 방법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 제가 계속적으로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행동 방식 내지는 사고 방식,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이쪽을 보고, 인간의 본능,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무병장수, 불로장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의 문화 속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간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지향적인 요소, 그걸 건강문화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도 다양한 건강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강 문화라고 하면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아침밥을 먹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비타민을 하나 먹고 나오는,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에 이 식탁 위에는 비타민을 비롯해서 뭐 오메가 3, 뭐 다양하게, 그죠? 건강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창적인 또 건강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곤하면 다 몸이 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허하다, 몸이 허하다.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얘기할 때 보양 문화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21세기에,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리고 조만간 의학이 발달해서 인류를 괴롭히는 암도 곧 정복될 것 같은 이 시대에 전통을 얘기하느냐? 전통 건강 문화에 왜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이분은 평생을 농사만 지으신 분이에요. 보니까 연세는 한 70을 넘으셨겠죠? 평생을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달력만 봐도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언제 물을 대야 되고, 그 해에 어떤 햇빛의 양이라든가 비가 오는 것만 봐도 아, 올해 풍년이 들겠다,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평생을 벼의 성장, 발육, 병충해 이런 것만 연구하신 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벼 잎이 마르는 모양만 봐도 아, 이것에 무슨 병이고 어떤 농약을 써야 되고 이걸 다 알고 계시죠. 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두 분에게 똑같은 조건의 땅을 주고 농사를 한번 지어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농부 할아버지가 우세한데 섣불리 답하기가 어렵죠. 이게 정답일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단순히 벼를 풍년이 들게 한다는 것 자체는 병충해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풍년이 든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몸에 이 비유를 몸에 한번 우리의 건강이라는 주제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마 그래, 뭐 내가 최근에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다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뭐.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스트레스만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어깨가 결리고 입술은 이렇게 마르고 입술 마름 여러분들 립밤을 바르면서도 왜 입술이 마른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리고 뭐 대변이 이렇게 설사기가 있다가 변비기가 있다가 또 손발은 이렇게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팅팅 붓고 또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짜증도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 저것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라고 느끼시겠지만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소연입니다. 때로는 경고이기도 하죠. 몸에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병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자각 증상들에 대해서 그간에 의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서는 검사상에 수치상에 혹은 어떤 육안으로 보기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야 병으로 간주하고 그래야 약을 주고 치료를 시작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스트레스성입니다. 혹은 신경성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원에 갔다 왔지만 여전히 어깨는 결리고 그죠? 대변은 시원찮고 그런 거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신의학이니 우리가 흔히 듣는 스트레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스트레스라는 것도 뭐 자율신경실조, 자율신경,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무슨 호르몬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라 그러면 정말 풀기 어려워요. 야, 스트레스 받지 마.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죠? 누구나 알죠? 자,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해답이 놀랍게도 우리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트레스, 조선시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뭐라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울화라 그랬습니다. 울화.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말에 남아있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 열받아. 속에서 이런 게 확 올라온다. 그죠? 울화입니다. 울화라는 게 한자어제라서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울이라는 거는 쌓이는 겁니다. 쌓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쌓아두지 마라 그러죠. 쌓이는 거죠. 쌓이면은 반드시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울화입니다. 우리가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모아야 불이 붙죠. 흩어지면 꺼집니다. 그죠? 쌓여서 생긴 울화. 자, 이 말이 왜 맞는지 제가 지금 무슨 뭐 소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에 바탕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기 때문에 내 몸에는 불과 관련된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불은 뜨겁고 붉고 건조하게 하고 위로 타고 빨리 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뜨거운 증상들이 나타나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눈도 빨개지고 입술이 자꾸 마르죠.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그리고 주로 위쪽에 뭔가 문제가 나타나요.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깨가 결린다든가. 또 뭐 있습니까? 아, 잠도 잘 안 와요. 몸은 피곤한데 잠도 잘 안 옵니다. 왜? 기운이 위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잠이 안 오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됐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왜? 덜 뜨기 때문에. 기운이 위로 뜨면 잠이 안 옵니다. 어린애들 우리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잠 안 자고 설치죠. 덜 떠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아닌데 내 몸에 화가 생기면 기운이 위로 덜 떠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위가 뜨거워지면 아래는 자꾸 차지게 돼 있습니다. 손발은 자꾸 차지죠. 생리의 문제. 남자들 양기가 떨어진다.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울화, 전통적으로 이 한의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육감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한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손에 손이 차다, 뭐 몸에 열이 많다, 한의학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한의학은 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 그림 한번 몸을 마치 이 뒤에 그림은 이 산소화죠. 그죠? 우리 몸에 자연이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서양의학은 우리 몸을 어떤 기계적으로, 그죠? 부품을, 그래서 이식이라는 게 뭡니까? 부품을 가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양생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양생법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양생, 여러분들 생소하겠지만 이 양생의 컨텐츠야말로 현대 우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컨텐츠고 서비스라는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양생 컨텐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 몸을 자연과 항상 같다라고 봤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그래서 우리 몸을 설명할 때 자연의 변화를 가지고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듯이 우리 몸을 설명했죠. 자연에는 뜨거운 것도 있고 찬 것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도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24절기, 여러분들 아시죠? 24절기는 양력입니다. 24절기에 따라서 기운의 변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 기운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몸 동작입니다. 체조죠. 이 24가지 동작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자연의 많은 기운들 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온 정도입니다. 기온. 뜨겁고 덥고 춥고 차고 이런 것 정도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보다 더 기운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지금이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춘분에 해당되는 기운이에요. 4월 5일은 청명으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그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이런 자연은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추워서 아직까지 외투를 못 벗고 있는데 이미 싹은 트고 있습니다. 꽃은 피죠.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기운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나 순수했던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느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오염돼서.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사계절의 변화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죠.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진다는 거죠. 이걸 꼭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봄에 어떤 건강법이 중요하다고 했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 뜰을 천천히 산보하고 머리를 풀고 몸을 느슨하게 하여 의지가 생겨나게 하고 살리되 죽이지 말고 죽어 빼앗지 말 것이며 상주되 불하지 말라. 왜 그러냐? 봄은 나는 생기가 충만하는, 자연에서는 생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의지가 샘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느슨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쌍투를 들었는데 머리를 풀고 천천히 느슨하게. 그래야 의지가 샘솟는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고 베풀고 그래야 나오는 기운, 생기가 나오니까. 그죠? 봄에 뭘 먹고 어떻게,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과 마음은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변화, 우리가 칠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기가 울채 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 먹으면 체한다 그러죠. 기가 여기에 꽉 막혀서 위가 안 움직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 기운이 위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데 기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기운이 올라온다는 거죠. 화를 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확 얼굴이 빨개지다가 이게 자꾸 화를 다 내면
얼굴에 뭐가 생기기도 하고 눈도 빨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슬퍼하면 기가 다 소모되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너무 울다가 기절을 하죠. 그런 얘기죠. 옛날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웃는 것도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실실 웃으면 나사 풀렸다 그랬죠. 기가 너무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깜짝 놀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죠. 기가 안으로 확 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몸에 나타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을, 나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 조절을 잘 못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양생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내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내 몸에 이런 다양한 병은 아니지만 병, 미병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마음으로 다스려라. 도덕적 수양이죠. 노한범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오늘 처음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로서 우리 태계 선생의 어떤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회로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도덕적 수양입니다. 도덕적 수양이라는 게 뭐냐? 도덕 수양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몸을 관리하는 물론 다른 측면에서도 보겠지만 저는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에 아주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 어떤 컨텐츠들, 도덕적 수양 컨텐츠, 인의 예지신 이런 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케어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황선생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수양, 거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 선생의 어떤 호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평온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 자, 일단 그래 뭐 그게 눈 알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착해지고 쉽지요. 그죠? 그러나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단 내가 마음을 잘 못 써서 내 마음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내 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도인안경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내 몸에 기에 문제가 초래된 상태를 바로 잡아주는 거 도인안경. 처음 들어보죠? 운동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운동법. 조선시대 사람들 마라톤 안 했습니다. 달리기 안 했어요. 조깅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운동법들은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몸을 단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폐기능, 근골격계.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이 뭡니까? 유산소 운동. 근골격계를 강화하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죠. 옛날 사람들의 몸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에 있어서 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이라든가 가벼운 어떤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거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그런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가입니다. 사실 세계 전통 운동 시장을 요가가 석권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도인안교라는 아주 훌륭한 전통적인 운동법이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사람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유학의 논쟁에서 이기이원론과 기이론론을 얘기할 때 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이론론자들입니다. 김시습이라든가 서경덕이라든가 이분은 이제 신수신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뭔가 동작을 통해서 그래 마음을 마음으로 조절하는 거 중요하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발바닥도 문지르고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여유를 가지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 때 풍류 콘텐츠가 있습니다. 풍류. 이 그림에서 보듯이 경치 좋은 데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뱃놀이죠. 여러분 뱃놀이.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바람에 따라서 흐르는 대로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죠. 자, 이런 소중한 콘텐츠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도. 좀 더 다도 하면은
손을 잔을 어떻게 잡고 뭐 이런 절차를 라고 생각하시는지 많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차를 마시는 거는 곧 도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차는 커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할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할때 커피 한잔 커피 한 모금에 목넘김으로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커피가 뭐 스타벅스 커피냐 커피빈 커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게 문화죠.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다도문화. 또 하나, 여러분들 페퍼민트 캐모마일, 서양 사람들의 옛날에는 약이었습니다. 그게. 허브티. 근데 그 사람들은 티라 그래서 세계화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의 구기자, 단기, 환기, 영어로 하면 허브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달여가지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허브에 우리의 몸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우리 미병 컨텐츠와 다도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티 테라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젊지 않습니까? 별로 젊어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젊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 우리한테 우리의 기회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피로회복과 차두리가 제안하는 그런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피로회복법이 우리의 전통 건강문화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